성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현. 이 시간에는 어뢰산 현정사 대웅전에 있는 출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현정사는 경북 영주시 부성면 어뢰산에 있는 절입니다. 한국 굴지의 선원인 부산 안국선원의 산중포교당으로 근래에 건립한 아주 아름다운 사찰입니다. 이 절의 대웅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아주 해서로 쌓는 아주 거룩한 주량 넉장이 적혀져 있습니다.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. 마하대법왕. 마하란 말은 크다는 뜻을 말합니다. 아주 큰걸 마하라 합니다. 비행기가 음속만큼 달릴 때그 속도를 1마하락 합니다. 음속의 두 배만 2마하락 하고, 그래서 이건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요. 요거 큰 대자도 역시 큽니다. 크고 크신 법왕이다. 크다는 말이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거룩하고, 그렇게 하나 꽂히는 게더 나을 겁니다. 거룩하고 위대하신 큰 법왕이시여. 무단역 무장이라. 그 법왕을 살펴보니까 무단, 이건 짧을 단자입니다. 짧지도 않고 역시 무장, 길지도 않다. 이 법왕을 그 보는 각도가 짧고 긴 것으로 봤는데 좀 이게 불경스럽습니다. 여하튼 짧지도 또한 길지도 않으시며, 그래 정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엔요, 본래 비조백이라. 본래 조자는 건물 조자입니다. 요거는 흰백자고요. 그래서 색상으로 봐도 본래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더라, 그 말입니다. 본래 희거나 검지도 않는데 수처현청황이라. 그렇지만은 마음만 먹으면은 수처 어느 곳이라도 푸르게도 나타나시고 누르게도 나타나시고, 색에 관계없이 장단에 관계가 없이 형상에 관계가 없이 나타난다, 그 뜻입니다. 그래서 모든 곳에 인연 따라 청황으로 나타나시네, 그래 정리가 됩니다.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. 거룩하고 위대하신 큰 법왕이시여. 짧지도 또한 길지도 않으시며 본래 희거나 검지도 않는데 모든 곳에 인연 따라 청황으로 나타나시네. 이 글은 금강경 오가해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. 이 시간에는 열애산 현정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